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임수편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임수와 계수가 가장 뒤에 있는 일간이기도 해서 앞에 일간도 한다고 좀 너무 시간을 뺀것 같은데 일단 기다리기 위해서 너무 죄송해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입춘이 멀지 않았죠. 지금 보시면 임수라는 이 일간이 들어가는 일주를 제가 쫙 적어놨어요. 임자, 이민, 임진, 또 이제 이모, 임신, 임술. 요건 일주예요, 여러분. 일주. 안 그래도 저 어저께 이게 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댓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마 답변 받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일주는 태어난 날짜. 날짜 기둥의 날짜. 띠가 아니에요. 네, 요거는 일주입니다. 연월일시에서 저희가 이제 연이 띠고 월이 태어난 달이고 일이 태어난 날짜고 시예요. 이 일주는 이거예요. 이거. 요 기둥. 요렇게 밑에도 기둥이 있잖아요. 요렇게 요 기둥을 저희가 일주라 그래요. 설명됐죠? 그리고 경자년은 지금 또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또 리바이벌 해볼게요. 경금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 경은 가을의 글자예요. 가을은 언제냐면, 신, 유, 술. 이게 가을이에요. 이때 가장 왕성해요. 그런데 경자년이잖아요. 자는 해, 자, 축이 겨울이거든요. 근데 경금 입장에서 이 자라는 게 어떤 환경이 되냐면, 이때가 병들고, 에너지를 다 써서 가치가 떨어지고, 다 써서 이제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임묘, 즉,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중에서 자라고 하는 환경은 바로 사지. 죽을 사자. 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고갈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00년이랑 1960년에 한번 왔었고, 이제 2020년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 천간 경금이 왔던 해만 뒤집어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1900년도와 19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사실 더 빠릅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었고, 또 여러 독립국가들이 탄생했던 해였고요. 위키, 저희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백과 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1900년도도 그렇게 편안한 해는 아니었어요. 외세가 이제 들어왔었고, 또 이제 세계가 바뀌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2020년은 어떨까요? 더 변화가 빠르겠죠. 가속화가 됐으니까, 현대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경자년은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답이 빠릅니다. 자, 그리고 임자,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이렇게 일주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 일주들도 획일적이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안 맞죠. 이 일간뿐만 아니라 일주별로 보는 것도 사실 안 맞아요.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생시가 또 달라지고 또 하물며 쌍둥이로 태어나도 인생이 다르잖아요.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이렇게 또 사주는 나뉘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1분 1초로 세분화된 현대사는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30%만 보시는 게 맞고 본인 사주도 유료로 상담 받으시더라도 그만큼 정확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신은 금물입니다.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미신도 아닙니다. 이건 학문이에요. 좀더 오늘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라고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하늘의 별들이 있잖아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 별자리를 보고 저희가 만든 게 여기서 태어난 게 사주예요. 고대에는 아주 정확했었어요. 하늘도 아주 반짝반짝, 공해도 없었고 지금은 안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무조건 미신이라고 하는 건좀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점잖은 예의를 지켜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계절 얘기가 지금 나왔죠? 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가을이고, 겨울이에요. 봄은 인, 묘, 진을 봄이라고 그러고요. 달력 보시면 호랑이 달, 토끼 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십이지지거든요. 십이지지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임묘진 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목기운이 강해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 오, 리. 여름은 뜨거워요. 뜨거워서 오행으로 불을 이렇게 화라고 적어요. 그리고 가을은 신, 유, 술. 얘들은 가을이고, 가을은 이제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꽃이 떨어지고, 하얗게 바스라지죠, 낙엽이. 그래서 금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금 색깔이 원래 흰색이에요. 겨울은 뭘까요? 겨울은 얼어붙죠. 해, 자, 축. 이게 이제 겨울을 뜻하는 해월, 자월, 추월. 얘들은 얼어있기 때문에 수로 적습니다. 이건 이제 검은색으로 적죠. 아, 나머지 색깔 궁금하시다고요? 얘는 이제 청색. 네, 블루. 여름은 붉은색, 레드.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뭘 보고 있었죠? 임수일간에 한해서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리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살짝 적을게요. 목화 토금수를 돌려보면요. 이렇게 오행 상생표를 적을 수가 있어요. 임수잖아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기죠. 지금 계절이. 목기운이 뭐예요? 식상이죠. 자, 식상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식상은 임수가 원래 굉장히 순하고 좀 이렇게 품는 포용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이라서 건수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하늘 건자로 써서. 근데 식상이 이렇게 강해지면요. 막히는 게 없죠. 성질이 굉장히 도도해지고요. 넘쳐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이 이쪽으로 강해지니까 식상이 강해지면 브레이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토 제방으로 원래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경자년이 오게 되잖아요.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이 경금이 들어와서 인성의 역할을 해줘요. 편인의 역할을 해주고, 이제 저희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잔년이잖아요. 경자년이기 때문에 잔은 자수예요. 수인데 겁재를 띠거든요. 예, 그래서 경금이 오는 것을 이 임수는 사실 좀 반가워요. 근데 넘쳐 흐를 수가 있으니까 제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오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안 좋은 것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좀 많죠.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름은 어떨까요? 여름은 여기죠. 여기 지금 제가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계절 적어놨잖아요. 여름은 식상이 아니라 재성이 있는 계절이죠. 임수 입장에서. 재성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연애운도 이 재성 안에 들어가요. 근데 여름에는 뜨겁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임수의 물이 바짝 마를 수가 있어요. 염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경자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말라서 임수가 불안불안한데, 경금이 들어와서 임수의 훼손된 기운을 복돋아 주는 게 있죠. 그러면 굉장히 기쁘겠죠. 경금이 오게 되면은 자기를 보태주니까. 그래서 봄, 여름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크고요. 그리고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은 인성. 인성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임수가 되겠죠. 가을에 태어나신 임수분들은. 그럼 금생수 원국에서 금이 수를 생하게 되잖아요. 경금이 들어오니까 금생수가 되겠죠. 근데 경자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경금은 방금 말씀드린 금생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가 반가워하겠지만 수간 엄청 흐르잖아요. 그러면 토 제방이 없으면 좀 불안불안해질 수가 있죠.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을과 겨울은 살짝 좀 불안해요. 겨울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수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이제 비겁. 비겁이죠. 본인이 수니까. 비겁의 기운이 왕한 분들이 경자년에 들어오게 되면 물이 더더더더더더 한기가 들어와서 불리하겠죠. 자신감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수가 점점 더 왕해지고 금생수로 인해서 수가 더 기운이 북돋아지니까. 그래서 봄과 여름생들이 좀더 유리하고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을과 겨울생들은 좀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자부터, 임자 1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자일주죠. 볼게요. 지금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예를 돕기 위해서 네,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지금 적어놨고요. 임수 입장에서 보는 경자년, 특히 임자일주. 이 임자는 겁재를 깔고 있죠. 12운성으로는 제왕지가 돼요. 근데 경자년이 왔잖아요. 편인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수는 임수가 봤을 때또 겁재가 되죠. 또 제왕지가 되죠.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임수는 요거 이 일간 이 임수 굉장히 깊은 물이거든요. 큰 물이에요. 속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작가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영화 감독. 이 임수라는 글자가 임자 말고 임수가요. 그만큼 속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도 또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어요. 이 글자도 속에는. 그럼 이제 비견이고, 얘는 겁재죠. 아시다시피. 겁재가 나쁜 게 아니고 한 세트예요. 비견 겁재는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매나 형제가 참 으르렁거리고 잘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수는 임수 입장에서 애증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해자축에서 자잖아요. 해자축에서 가운데 있는 자거든요. 이때가 겨울이 가장 깊어요. 가장 한겨울. 추골이 추운 게 아니라 이 자에서 춥죠. 근데 이제 병화가 여기서 이제 멈춰요. 자라는 단계에서 멈추거든요. 불을 꺼트리는 게 자예요. 자. 자축인묘잖아요. 가장 첫 시작. 그래서 가장 겨울이 깊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자라는 기둥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더 강하고 내색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가 맑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자라는 이야기도 되죠. 이렇게 기운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경자년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입춘부터. 편인이라고 적었어요. 편인은 뭐냐면, 좀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 글자고요. 또, 인성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편인은 매니아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임자 일주 분들이 그리고 자라고 하는 환경이 지금 겁재잖아요. 어쨌든 임자 자체도 무시무시한 능력을 감추고 계시지만
경자년이 오게 되면서 이 자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겁제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경쟁 상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내 능력 자체를 더 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증폭이 돼요. 내 능력이 더 증폭이 되고, 제가 제왕지라고 적어놨는데, 제왕지라는 게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 투쟁심이 생겨나는데, 내 욕심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손해랑 부상을 좀 입을 수가 있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왕지라서. 이 자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그리고 직장인 분들께는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 변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변동이라고도 적었고, 이동이라고도 적을게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쵸. 이거 자체가 이직이죠. 직종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직종이. 아예 직업이. 직종. 직업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고 아예 새로운 것으로 전업을 하시는 해가 될 거예요. 참 변화가 크죠.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도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살펴봤는데, 임자일주 분들은 좀 변화가 크게 들어올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한층 더 업을 시켜야 되니까. 왜 그렇다고요? 편인 때문에. 편인이 들어와서. 왜 커지는 거죠. 이제 내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럼으로써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일주 한번 볼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생표를 옆에 그려놨고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수가 지금 임목을 깔았죠? 예, 임목은 뭡니까? 여기 있죠? 식신입니다. 식신을 지금 깔고 있어요. 식신을 깔고 있고,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병지입니다. 임묘지인의 병사묘. 병지가 되고요. 병화 속에 이 병화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슉 하고 벗겨내면 어떤 글자들이 있냐면, 이제 무토가 있고, 그리고 또 병화가 있죠. 불을 품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갑목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3개가 나오는데, 토는 관성이거든요. 편관. 병화는 뭔가요? 재성이죠. 편재. 그럼 갑목은 뭡니까? 쭉 올라오는 생기. 바로 식신이죠. 이렇게 식신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식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재주가 많은 분이죠. 재주가 많고, 경자년이 또 지금 보시게 되면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는 포장지잖아요. 자년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이제 비견이 되고, 이건 겁재가 되죠. 누구 입장에서? 임수 입장에서. 그래서 제왕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겁재고 제왕지가 되죠. 얘는 편인이라 했고요. 금생수가 되죠. 여기 생해주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갑목 식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민일주 자체가 지금 보시면 재성도 가지고 식신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참 좋고 성적도 참잘 나오는 우등생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된 글자도 한번 보세요. 관성도 있고 재성도 식신도 있죠. 뭡니까? 식상, 재, 그리고 관. 이거 전부 다이 일간임을 빼는 거잖아요. 얘가 쫙 하고 빼는 애들. 그러니까 기생충, 기생충. 얘는 뭐다? 기생충. 임목은 기생충. 쪽쪽쪽쪽 얘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이 임수가 약해져 있죠, 사실. 약해지죠. 이 임수가.
약해졌는데 금생수를 하러 들어왔으니까 경자년이 어떻게 될까요? 만세 부르겠죠. 얘가 도울 온 거예요. 지원군이 온 거예요. 게임하게 되면은 얘가 얘를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경금이 와서 도와줄게 이러면서 살찌우는 거예요. 얘한테. 얘한테 간만에 이제 포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임수에게는 임수 입장에서는 얘가 기생충인데 경금이 와서 올해 이 기운 회복을 도와주니까 거기다가 또 자수가 왔잖아요. 자수가 오면은 얘는 겁재지만 맑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잖아요. 제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목표 달성을 할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시험. 뭐 시험이라면 뭐 승진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로 했던 어떤 회사의 이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이 이민일주 분들이 바라시는 일들이 다 이런 쪽일 거예요. 일적인 부분은 상당히 오래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면 연애운은 어떻게 돼요? 결혼은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시겠다면 여성분들은 관성을 봐야 되고, 남성분들은 재성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를 봐야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일주만으로 본 거니까. 그 수생목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오행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민일주 이 단계에서는 연애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일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자격증이나 뭐 이런 쪽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일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진일주 진행할게요. 임진일주는 참 든든하죠. 진토를 깔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표를 또 그려놓고요. 진토가 여기 있잖아요. 관이죠. 그것도 편관입니다. 그리고 12운상에서는 임묘진이기 때문에 병사묘. 이게 임묘지예요. 임묘지고 이 진토 또 포장지를 또 까보면은 슉 하고 벗겨내버리면 을목이 있고 이제 계수도 있어요. 계수가 좀 포인트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무토. 이렇게 글자가 세 개가 있어요. 을목은 뭔가요? 상관. 계수는요? 겁재. 무토는? 그쵸. 평관이죠. 그러면 지금 경자년으로 들어온 글자들도 바로 보일 텐데 임수와 갑자기 진하게 나오네요. 네. 그렇죠? 임수와 계수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올해 들어오는 이 경자년은 편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는 이제 겁재인데 얘는 이제 제왕지라 그랬고요. 속에 있는 글자들끼리 한번 까보면은 이 관성인 무토랑 겁재인 계수랑 무게가 서로 합이 되죠. 서로 몰래. 근데 겉에 있는 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신자진이라고 하는 합이 있잖아요. 이게 수의 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자하고 진이 지금 만났죠. 이것도 수의 운동성. 수는 바로 이 비겁의 힘이죠.
힘이 확장이 되죠. 진토가 계수를 품고 있잖아요. 겁재를 품고 있는 땅이에요.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큰 일주가 임진일주거든요. 이미 그 색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검은색이고 물이니까 임수고 지는 토인데 그래서 흑용 검은용 물상으로는 검은용이에요. 이 임진일주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를 따라라 이런 추진력이 굉장히 센데 경금이 오게 되면 금생수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금생수 인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인이죠.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으로 치자면. 그래서 능력이나 재능을 펼치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자수가 이제 겁재잖아요.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수의 운동을 하게 돼요. 자진이 서로 합의돼서 그러면 큰 비겁의 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진토가 토의 본질을 벗어요. 진은 토라 그랬잖아요. 진술충미할 때그 토예요. 땅인데 이 땅의 본질을 벗고 자수로 인해서 수의 형질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비겁은 자신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과 자신감을 회복을 하시게 될 것이고, 올해는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특히 수험생. 그렇다 모든 수험생이 하나 다, 다, 다 높은 학교에 갈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니고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수험생분들께 좀 유리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역시 연애운은 여기서도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운동성 자체가 연애운이라던가 어떤 관성운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 남자분들께, 물론 연애의 기회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이 운의 흐름을 볼때 연애운을 말씀드리면 되게 애매한 일주라서 요것은 이제 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모일주예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밤 9시 반좀 넘어서 하고 있는데요. 낮에 찍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머리를 풀로 못 써요, 제가. 좀 씌워줄 때는 과감하게 씌워줘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수 없이 막 이제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잘안 되더라고요. 자, 이모죠. 이모일주. 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목화토금수 적어 놨고요. 자, 오를 깔고 있죠. 오를 뭡니까? 재성이죠. 정제입니다. 오화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를 슉 하고 벗기게 되면 일단 병화가 들어있어요. 병화가 들어있고 얘는 편재죠.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기토와 정화가 들어있죠.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기토는 정관이고요. 네, 정화는 정제죠. 눈은 확 떨어져. 지금 정제가 있잖아요. 정제를 품고 있어요. 이 일주는, 이모일주라는 거는. 근데 올해 금생수를 하는 편인이 들어왔죠. 이 정제라는 것도 힘을 빼는 거죠. 지금 재와 관이 다 들어있다는 건 힘을 빼는 거잖아요. 얘도 기생충이죠. 단어가 참 오늘 극단적이네요. 예, 그리고 자녀는요? 자녀는 겁재고 포장지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 이제 포장지 슉 벗겨놓으면 이제 임수하고 계수가 들어있죠. 얘는 비견이고 칠발 잡고 떨리네요. 얘는 겁재죠. 서로 극하죠. 정재가 서로 극을 하죠. 겁재와 정재가 서로 극을 하죠. 겉에서도 좌우충이 일어나죠. 경자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일단 편인이 들어왔잖아요. 편인 기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금으로 인해서 본인의 기술, 재능이
빛나는 해가 됩니다. 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재가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손익 계산이 남다르신 분이에요. 자기한테 손해될 짓을 안 해요. 자수 속에 지금 개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정재가 극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정재잖아요. 정재는 고정적인 재산이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운, 즉, 배우자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밀어내죠. 지금 경자년 들어와가지고. 불과물은 상극이에요. 정화는 불이고 계수는 물이잖아요. 얘는 눈과 비예요. 직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재성을 밀어내는 거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할때 이야기 나온 거. 직종이 변경될 수가 있고. 좀큰 거죠. 이직도 발생이 될수 있겠죠. 직장이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부. 지금 부부 관계가 좀 삐끄덕할 수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지에 힘써야 되세요. 유지에. 이게 경자년의 운의 큰 흐름입니다.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은 미리 예견을 하기 위해서 이 운세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 좌우충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 올해 뭐 무슨 사고수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해년과 자년이 올때 사고수 같은 경우는 인묘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급각살이라고 해서 이 해년과 자년에 사고수가 보통 들어와요. 인묘진 일주, 일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해당 안 되죠, 이거는 사고수에는. 직종이나 이직. 왜냐면 재성을 내가 치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해당상이 아니다. 임진일주도 아까 제가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얘기가 나오겠죠. 이민일주도 그렇고, 해년과 자년이니까. 실제 낮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해년이잖아요. 이번 겨울에 발목을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임수 일간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급각살이 맞는 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맞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일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개 정도 남았네요. 임오까지 제가 했죠. 자, 임진일주. 목과 토금수. 자, 임신일주. 발음 잘해야 돼요. 신금을 깔고 있으니까, 원숭이 신자. 편인을 깔고 있죠. 네, 그리고 얘는 사실 장생지예요. 상당히 유리한데, 신금은 또이 포장지를 또 벗겨보면은, 이제, 무토랑, 임수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금도 있어요. 경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인이고 이게 이제 비견이고 편관이죠. 인성을 깔고 있죠. 인성은 나를 이제 서포터 해주는 글자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거. 나를 도와주는 지금 편인이 있고 얘는 이제 경자년으로 들어온 거니까.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투쟁심이 또 커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신자진에 또 합이 또 보이죠. 진이 없습니다만 여기 이제 두 개만 있어도 수의 운동성이 일어나고 비겁의 운동이 커지겠죠. 지금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자가 겁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개수 때문에 그리고 재왕지가 되죠. 장생지와 제왕지가 만난 거죠. 우선은 임신일주 자체가 재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돈 벌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철학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예술
같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임수답게. 또 의심이 많아요. 편인을 깔고 있잖아요. 편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경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의심이 많고 입 바른 소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정의감에 불타다 보니 조직 생활에는 좀안 어울려요. 그래서 출세에 좀 불리한 일주가 이 임신일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자년은 일단 편인 또 들어왔죠. 그래서 경금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이 경자년을 맞았으니까 편인이 또 크게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편인성이 확장이 되고요. 또 이제 자수 환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쟁심이 증폭이 돼요. 이 겁제 때문에. 싸우자!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감과 그 추진력이 증폭이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성취를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도 상당히 업이 되죠. 승진에 유리합니다. 또 이제 수험생들에게도 유리한 해가 됩니다. 아, 역시 이번 운세는 참 연애운이나 결혼운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함구를 하게 되네요. 안 보여요. 관과 이 재의 운동성 자체가 불이랑 재방이 있어야 되는데 재방 뚝 토의 역할을 해주는 글자가 본인 원곡에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연애운은 있겠죠. 당연히 젊은 분들은 양기가 충만하신 때니까 태음기가 시작되는 중장년기 이전의 분들, 젊은 분들, 양기가 충만하신 분들은 당연히 연애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경자년은 조금 연애운에서는 불리하다는 거, 이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일주, 임술로 가볼게요. 임술일주. 띠 아니에요. 예, 일주입니다. 혹시 또 띠로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리고 제가 영상에 본인 만세력 일간 찾는 법다 링크를 걸어놔요. 그거 보시고 본인 일간은 댓글로 묻지 마시고 직접 핸드폰에서 찾아보세요. 한자 몰라도 한자 사전 스마트폰에서 찾기 쉽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떠먹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별자리 기호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이 일간에 대한 한자 정도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찾기 하시는 게 좋아요. 22글자밖에 안 돼요. 이 사주에 들어가는 글자, 한자 자체가. 해외여행 가셔도 사주에 나오는 한자 알면 참 좋아요. 자, 보시면 임술이죠. 다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어려운 한자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주에 나오는 한자만 알아요. 진짜 사주에 나오는 한자만. 보시면 술터죠. 술터는 뭔가요? 편관이죠. 편관 깔고 있네요. 편관이고, 그리고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될까요? 신유술이잖아요. 관대예요. 관대. 이 포장지를 또 벗겨보니까 이 일주는 어떤 글자들이 나옵니까? 신정목. 신금. 정인이 있고, 그리고 정화는 정제죠. 그리고 무토. 무토는 편관. 그리고 얘는 겁재. 경금은 금생수 할수 있는 편인이 들어온 거고, 임수와 계수가 자수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죠. 임수는 여기에서 보는 거니까 비견이 되는 것이고, 얘는 겁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딱 보니까, 경자년이 들어오게 되면, 무게가 서로 합이 되죠. 자술은 서로 합은 안 되지만 서로 몰래 무게합화가 돼요. 이걸 암합이라고 하는데, 이 술토를 깔고 계신 분들은 지금 편관을 깔고 있는 분들이라서 대인관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술토라는 글자 자체가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고 금을 마무리 짓는 글자다 보니까 영성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글자예요. 또 고난이 많고 좀 삶의 스케일 자체가 일반 분들과 좀 다르죠.
이 경금 편인이 들어오게 돼서 제가 아까 금생수 한다 그랬잖아요. 금이 여기에 있어요. 금이 임수를 살찌워요. 토도 관이기 때문에 얘도 기생충처럼 임수의 이 기운을 빨아먹는 애죠. 근데 경자년에 들어와가지고 임수의 이 허기진 기운을 경금이 생해주죠. 그럼 얘가 좀 기운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수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속에 있는, 자년 속에 있는 개수가 겁재로서 투생심을 키워주고, 그리고 무토 편관이 얘랑 얘랑 합쳐져가지고 재성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화에 재성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화가 여기 있어요. 임수 입장에서 이건 재성이에요. 재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참 좋은 거죠. 왜냐면, 불이 숨겨졌을 때 임수에게는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평소 내가 못했던, 도전 못했던 변화가 들어오고요. 자, 이제 다른 일주에서 말씀을 제가 아꼈던 거,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연애운, 금전운, 그리고 내가 크게 성취 못했던 큰 변화, 목표, 이런 것들이 확 추진이 올라가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한꺼번에 이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잃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올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들이 들어와요. 원했던 회사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결혼을 추진하신다거나 이런 많은 일들이 가능하신 해입니다. 임술 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 올한해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르다는 거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생시에 따라서 전체 어차피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도 본인 사주 재미로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